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으로 간다의 윤수호 인사드립니다. 오늘 그 명산 기행 번째 시간을 맞았는데요. 오늘은 월악산 찾았습니다. 이곳 월악산을 올라가는 덕주사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영봉을 오를 건데요. 이곳에서 5km 가량 되는 거리니까 왕복하면 대략 한 10km 정도 나오는 그런 산행 거리일 것 같아요. 자, 영봉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시죠. 우와, 이것도 지금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오늘 월악산 단풍을 제대로 즐겨보겠는데요. 이곳 덕주사에서 영봉으로 올라가는 초입세입니다. 이곳의 출발 고도는 320m 정도 되고요. 현재 기온은 13도 정도 돼요. 아주 포근한 날씨예요. 네, 가을 아침 같지 않게 포근합니다. 이곳 덕주사 입구 쪽에는 아직 초록 잎들이 약간 남아 있어요. 이것도 다음 주 되면 단풍이 절정해질 것 같습니다. 아, 이쁘게 물들었네. 산을 오를수록 점점 단풍의 색깔이 짙어지고 있어요. 아, 이쁘다. 아, 단풍이 이쁘게 물들고 있어요. 아, 주변에 산들이. 아, 그래서 여기가 명당이군요. 그렇죠. 마이불, 그래서 여기다가 저 불장을 저렇게 돌을 깎아놓은 거구나. 아. 예, 지금 제가 한번 잠깐 좀 촬영을 하고 갈게요, 여기. 예, 예. 마이불. 월악산 국립공원 직원분께서 마이불 자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임을 알려주셨어요. 아, 덕주사 마이불이군요. 아, 여기구나. 드론으로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데 한번 볼까요? 마의 열에, 예, 부처님이 그 돌에 새겨진 그 마이불 앞입니다. 국립공원 관리자분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마이불이 있는 이 자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당인 자리라고 합니다. 아, 왜 그런가 하니, 뭐, 배산 임수나 뭐 그런 어떤 풍수지리로 따졌을 때 이 자리가 가장, 명당인 자리라고 합니다. 예, 정말 그 높이가 한 13m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실제로 보면 꽤 높아요. 네, 아주 멋있고 웅장합니다. 영봉을 향해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아, 석주사 마이불에서 5분 정도 올라왔는데, 네, 철계단이 시작이 됐어요. 조금 가파른 철계단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는 철계단입니다. 마이불 이후에 두 번째 만나는 철계단인데요. 현재 고도는 570m입니다. 이번 계단은 길이가 좀 되네요. 처음 계단은 굉장히 짧았는데 두 번째 계단은 상당히 긴 계단입니다. 경사도 꽤 가파른 편이고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어요. 아, 굉장히 가파르지만 뭐 그렇게 길진 않네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계단의 끝이 뭐예요. 아, 계단을 다 올라왔는데 또 이어지네요.
쉼터 겸 조망터가 있습니다. 아, 너무 시야가 좋고 편안한 곳에 쉬기에 아주 딱 좋은 곳입니다. 날씨만 좀 맑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아쉽긴 해요. 다시 또 출발하겠습니다. 계단이 또 시작이 됐어요. 제가 계단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계단이 시작됐습니다. 계단이 생각보다 아주 많네요. 전망은 끝내줍니다. 이게 꽃 이름이 뭐죠?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펴있네요. 이제 계단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영봉이 차가 조금 넘죠. 1700m인가요? 영봉 2.4km 남았어요. 철계단이 이제 끝난 곳이고 일반 등산로가 이어집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지금 이 능선길의 고도는 거의 1000m 정도 돼요. 이제 영봉까지 가는 동안 고도를 90m 정도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평이한 길이 이어질 것 같아요. 능선길에는 이렇게 나뭇잎이 쌓여서 푹신푹신해요. 걷기가 너무 좋습니다. 마치 카페디를 걷는 것 같아요. 덕주사 주차장으로부터 영봉까지 거리가 5km 정도 되죠. 그 중에 이제 3km를 지나고 있는데 계단이 끝나는 그 지점이 2.5km 정도 되더라고요. 계단의 끝부분까지 올라오게 되면 고도를 거의 1000m 가까이 다 올리게 되는 거예요. 마이블부터 그 계단의 끝까지 오게 되면 1.1km 거리인데 그 1.1km 거리가 가장 경사도가 심한 그런 철계단 구간입니다. 영봉 정상이 눈앞에 보이는데요. 구름이 가려져 있어요. 자, 뒤로 영봉이 보입니다. 아, 이곳은 어디냐면 영봉 바로 가기 전에 있는 영봉 조망점이에요. 영봉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이게 헬리포트이기도 해요. 여기서 보면 영봉이 잘 보여요. 덕주사 주차장으로부터 이곳까지 4km 지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1km만 가면 되는데 고도가 여기가 이제 970m예요. 그러니까 저 영봉이 10m니까 100m만 올라가면 됩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봉에서 낙석이 생길 걸 우려해서 이렇게 망을 씌워놨네요. 네, 안전한 게 좋죠. 저 아래 800에서 900꽂이는 단풍이 이쁘게 들었네요. 이야, 이쁩니다. 날씨가 다시 흐려지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가파르고 좁은 목재 계단이라는데요. 정상으로 가는 계단이 가파르진 않은데 힘은 좀 듭니다. 정상 바로 밑에까지 계단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0.3km 남았습니다. 다 왔어요. 영봉 정상에 다 왔습니다. 영봉 정상이에요. 사방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비까지 살살 내리는 게 오늘 날씨 운이 따라주질 않네요. 영봉 1097m입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좀 기다려 보려고 그랬어요. 날씨가 좀 개지 않을까 하고. 근데 비까지 내리네요.
자주 가는 카페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내가 날씨에 따라 변할 사람 같소 라고 이렇게. 저는 날씨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제 기분도 좋지 않아요. 제대로 된 영상을 따지 못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날씨라는 게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이게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산도 그런 아름다운 운치가 있으니까요. 쨍하게 밝은 화면이 아니더라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후.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월악산 산행 어떠셨나요? 아, 오늘 좀 다이나믹했습니다. 정상에 올라갔을 때 안개와 구름과 비가 몰려와서 촬영 시점을 못 잡고 한 2시간가량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시간을 보낸 후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내려오려고 하는 찰나에 거짓말같이 날이 갰습니다. 잠시 깬 거죠. 1시간 정도 날이 갰는데요. 그 사이에 촬영을 마쳤어요. 그래서 오늘도 빈손으로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자, 오늘 그 월악산 산행 이곳으로 무사히 마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